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레이 EV 전기차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 차도 정말 제가 찍을 때는 문의가 거의 없으시다가 나가면은 한 진짜 한 5분, 6분 정도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정말 안전하고 정확한 차량만 찍고 있으니까 이 차량도 관심이 있으시면 먼저 전화를 주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레이 EV 차량이고 2014년식 12,819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색상은 하늘하늘 민트색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엠블럼부터 여기 앞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돼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진짜 짧아서 전국에 진짜 이런 차는 한 대밖에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전기 충전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충전하는 곳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안개등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부터 차량 브라인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캡은 흰색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깔끔함을 더하고 이 색깔이 이렇게 투톤이잖아요. 되게 어울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어서 전체적으로 4개 다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이어 힐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엠블럼부터 이 하단까지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예전 차주분이 이게 1회 신조거든요. 진짜 이 차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연식에 이 키로수는 전국에 한 대밖에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전기 충전기 이렇게 가방이랑 충전기 이렇게 들어있고 다른 차는 안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어있네. 아래쪽 보시면 킷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제가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꺼내놨거든요. 제가 다시 예쁘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일렬 폴딩이에요. 이렇게 폴딩해서 넓게 쓸 수 있고 네 완벽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에 보시면 센서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아쉽게 후방 카메라는 따로 장착이 안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충전기 라인 보시면요 완벽한 신차예요. 신차.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싫으시다 하면 이거는 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열 공간이 또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면은 네, 고급스럽게 회색이랑 검정색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뒤에는 누가 탄 흔적이 아예 없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실내 클리너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보시면은 이제 투톤이에요.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비닐까지 이렇게 네, 그대로 있어요.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과 또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돌리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2,846km 탄 차량이고, 지금 전국에서 최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일반 그냥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대시보드 보시면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에어컨,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풍량 조절할 수 있고, 여기 온도 조절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흰색이랑 이 블랙이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쭉 라인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너무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고, 여기 양쪽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컵홀더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핸들 커버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 여기 모드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기로 되어 있어서 이거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쪽이 앞에 여는 거고 이쪽이 뒤에 여는 거,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엔진이 켜져 있는데도 이렇게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레이 짧은 키로수 LPG 차량을 올렸는데, 진짜 그 한 차량 갖고 엄청나게 고객님께서 싸우셨어요. 싸운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내겠다, 자기한테 팔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계약금 먼저 내신 분이 진짜 득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차 상태는 너무 좋으니까 기아 자동차 레이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